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저는 하노이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여행지는 나트랑이라는 곳인데요. 뭐 나트랑이라고도 읽고 보통 현지 사람들은 야짱이라고도 읽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는 이제 뭐 나트랑 낫짱을 아마 혼용하면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구글맵으로 검색했을 때는 야짱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부르기 나름이니까,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나트랑까지는 제가 어쨌든 간에 뭐랄까 차로는 못 가요. 거기까지가 지금 차로 가면 22시간이 넘게 걸리는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노이 북부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내선 비행기로 가고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베트남 다낭을 가진 않아요. 다낭은 몇 번 갔다 오기도 했고 굳이 이번 여행에서까지 다낭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다낭은 빠지는데, 나트랑이랑 하노이 사이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나트랑까지 가는 거, 그리고 그 다낭에 대한 코멘터리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떠나시죠. 렛츠고! 네, 저는 지금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왔습니다. 여기는 국내선 공항이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국내선 되게 오랜만에 타요. 저도 예전에 하노이에 갔다가 2019년에 다낭을 갈 때 국내선 비행기를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똑같이 비엣젯을 탔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비엣젯 써있죠. 이번에도 비엣젯 항공이라는 항공사를 이용해서 네, 국내선으로 낫짱까지, 나트랑까지 갈 겁니다. 들어가 보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나 봐요. 오. 네, 바로 이렇게 체크인 카운터가 나오네요. 도착하시면은 뭐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전광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타야 될 비행기 딱 보이네요. 15시 10분 VJ779 깜란이 이제 나트랑, 그러니까 야짱의 공항이거든요.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줄 서면 되겠네요. 네, 뭐 국내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과정이 심플해 보입니다. 네, 짐 붙이고 있는데 여러 줄로 나눠서 쓰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불복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 줄로 쓴 다음에 마지막에서 갈라지는 타입이라면은, 여기는 이렇게 여러 줄로 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짐 붙이고 뭐 체크인하는데 시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체크인을 해왔고 좌석 지정도 해왔는데 출발 24시간 전부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부터 되는지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짐을 붙이고 저쪽으로 이동을 하면 된다. 저 오른쪽에 짐 검사하는 데 있죠. 저쪽으로 갈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크인을 마치고 저쪽으로 짐 붙이기 전에 일단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오후 3시 비행기라서 밥을 안에 들어가서 먹는 것보다는 여기서 먹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쌀국수로 시켰고요. 생각해보니까 퍼라고 하죠. 퍼 종류의 쌀국수.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그 쌀국수 있잖아요. 여기 하노이 와서 한 번도 안 먹었어.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상한 거만 먹다가, 다른 거만 먹다가 쌀국수를 안 먹어서 공항에 와서 먹게 되네요. 이거는 쇼츠로 남기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 공항 음식이니까. 그 면은 75,000동, 그리고 콜라는 25,000동, 그래서 한 10만동인데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공항에서 짐을 부치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앉아있습니다. 출발 3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국내선은 그렇게 빨리 올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출발 2시간 전에는 오셔가지고 특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공항 상황 확인하시고 또 체크인까지 해놓은 다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전 3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요. 사실 국내선을 이용하는 것도 국제선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짐 붙이고 하는 건 똑같고 우리도 제주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절차만으로만 따진다면 오히려 더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국내선 탑승이 가능하실 거고 대신에 우리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 나라의 국내선을 타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뭐 짐 붙이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국제선이랑 똑같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 한마디로 국내선을 타더라도 국제선을 타듯이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행기 탑승까지 좀 기다릴 일만 남았는데 마냥 기다리기 뭐하니까 다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다낭 스케줄은 빠져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갔다 오기도 했었고 굳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다낭을 또 가기도 좀 그래가지고 다낭은 좀 뺐는데 사실은 베트남 여행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낭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낭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낭 정리한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코멘터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다낭에 이런 곳이 있다, 이런 장소다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다낭은 베트남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광역시에 속할 정도로 큰 도시고요.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다음으로 큰 베트남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우리에게는 베트남 최고의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고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여행지인 만큼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직항으로 다양한 비행사에서 취항을 하고 있고 편도 약 5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편인데요. 지도에서 표기해둔 동그라미는 다낭에서도 많이 가는 명소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후 따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노이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사파나 하롱베이 등의 지역을 여행하듯이 다낭을 여행하시는 분들 또한 주변 도시를 함께 여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다낭 남부에 호이안이 있고요. 북부에는 후에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호이안은 다낭 여행하시는 분들이 꼭 가보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시인데요. 15세기의 베트남 문화와 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유명하고요. 후에는 호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 곳에 있는 데다가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차량으로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편이라서 많이 가시진 않는데 여행사의 다낭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에 후에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응우옌 왕조의 역사가 있는 매력적인 도시지만 역시나 거리가 좀 멀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긴 합니다. 저 또한 다낭에 갈 때마다 호이안을 가보긴 했었지만 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다낭 도심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보시고 계신 미케비치라는 동부의 해변 지역입니다. 미케비치는 과거 미국의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6대 해변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다낭의 북부에서부터 남부까지 쭉 이어진 매우 긴 해변입니다. 해변 주변으로 고가의 호텔들과 리조트들이 자리하고 있고 해수욕을 즐기기도 좋아요. 하지만 막 에메랄드빛 바다가 상시 보이는 곳이라고 보긴 어렵고 마치 한국의 동해 느낌이 조금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케비치에서 서부로 이동하면 한 줄기의 큰 강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이 강의 이름은 한강입니다. 영문 표기로 하면 한 리버예요. 우리나라 서울에도 한강이 있는데 다낭에도 한강이 있다는 게 뭔가 좀 친숙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한강에 있는 용 디자인의 다리도 꽤나 유명하고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낭 한강 서부 지역은 다낭의 중심가인 도심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나 상권이 대체로 이쪽에 모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핑크성당이라는 별명이 있는 다낭 대성당 또한 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낭을 대표하는 시장인 한시장도 이쪽에 있고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롯데마트도 있어서 쇼핑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으로 많이 넘어오시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시내 쪽을 둘러보면서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낭에는 여행으로서 가볼 만한 곳들이 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네 장소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바나힐이라고 불리는 바나산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다낭 서부에 있는 바나산 정상에 있는 거대한 테마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의 케이블카를 타고 고도 1300m 높이까지 올라가는데요. 한때 가장 긴 노선의 케이블카로 기네스북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베트남이 워낙에 덥다 보니까 식민지 시절에 바나산 꼭대기에 유럽 사람들이 뭔가를 지어놨고 그걸 발전시켜서 현재 테마파크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이국적인
유로퐁의 마을을 베트남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낭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꼭 가보시는 장소인 만큼 저 또한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안쪽에는 이제 놀이동산처럼 꾸며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여행하기에도 정말 괜찮은 장소죠. 다낭에는 바나산 국립공원 외에도 아시아파크라고 하는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사실 여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도 있을 법한 일반적인 유원지형 테마파크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대관람차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다낭 시내의 야경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경치도 멋지고 낭만적인 느낌까지 드는 장소여가지고 한 번쯤 탑승해볼 만한데요. 다른 나라의 테마파크에 비해 가격도 착한 편이라서 저녁 시간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한 번쯤 들러보기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JTBC의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의 다낭편이 비교적 최근에 방영했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방문했던 여행지가 지금 보시는 오행산입니다. 평평한 평지에 갑자기 생뚱맞게 산이 툭 올라와 있는 모습이 신기한 곳인데요. 높은 산이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오시면서 리능사 사찰과 주변의 동굴을 구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낭 내륙 쪽에 있는 사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지금 보셨던 오행산의 리능사라면 바닷가 쪽에 있는 사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지금 보시는 영흥사라는 곳입니다. 부산의 용궁사나 양양의 낙산사처럼 여기에도 엄청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서 있는데요. 미케비치 어디에 서 있어도 이 해수관음상이 보일 정도로 크기와 웅장함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불교 사찰이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여길 안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여기서 보이는 아름다운 바다 경치와 웅장한 해수관음상 때문에라도 한 번쯤 와서 구경해보시기를 권장해요. 살짝 외곽에 있어서 이동하기 좀 부담스럽기는 해도 투자한 시간이나 교통비가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낭 남부에 있는 호이안이라는 도시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엄밀히 말하면 다낭 지역은 아니지만 다낭 여행을 와서 호이안을 안 보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199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장소라는 점도 있지만 다낭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호이안만의 감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낭 북부 지역의 후에가 과거 웅우옌 왕조의 수도였던 것과는 달리 호이안은 그 당시의 작은 옛마을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마을의 느낌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시가지라고도 불리는 올드쿼터는 서울의 북촌 한흥마을보다 약간 더 큰 정도인데 베트남 전통의 노란 벽 전통 가옥이 토본강 주변으로 가득해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더불어 밤에는 구시가지 내 수많은 조명이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야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낮과 밤의 분위기가 완전 다른 곳이다 보니까 낮에 가셔가지고 저녁까지 구경하시고 오신 거 추천드리는데요. 그 외에도 소원배를 타보거나 바구니배라고 불리는 코코넛 버스도 즐길 수 있으며 호이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시클로도 타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 지역에서 반미를 먹어봤지만 개인적으로 호이안에서 먹었던 게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 때문인지 몰랐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다낭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뭐 다낭 여행지라든지 가볼 만한 곳들 위주로 좀 보여드렸고 다낭이 위치적으로 어떤 곳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베트남을 대표하는 휴양지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다낭이잖아요. 저도 여러 차례 갔다 오긴 했는데 매력적인 곳이긴 하지만 단점 또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은 단점으로 거론되는 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인이 너무 많다는 거. 한국인을 비롯해서 중국인도 정말 많은데 다낭시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인이 많아서 이국적인 느낌이 좀 덜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이국적인 느낌을 많이 찾으시는 분이라면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미케비치 바다가 그렇게 예쁘지 않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흔히 알고 있는 에메랄드빛 바다 이런 거 생각하면 역시 아쉬울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뭐 굳이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내가 해수욕 즐기겠다, 바다 보겠다 하신다면은 또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치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숙소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호캉스를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숙소들을 소개는 안 했는데 숙소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기에는 따로 좀 힘들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았던 곳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예전에 그 연예인 하하 씨랑 별 씨가 신혼여행으로 갔다 왔다고 하는 퓨전 마이아라는 리조트가 그 다낭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전객실이 다 풀빌라로 유명하죠. 풀빌라를 좋아하시고 호캉스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호이안 지역으로 내려가신다고 한다면은 뭐 빈펄 같은 브랜드 있는 리조트들도 있고, 그리고 미케비치를 주변으로 해서 럭셔리한 리조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호캉스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낭의 여러 장소들을 가보시는 것도 좋지만 뭐 몇 군데만 가보시고 나머지는 푹 쉰다는 느낌으로 호캉스를 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만약에 가족들과 함께 뭐 부모님을 모시고 베트남을 온다고 하면은 역시나 제일 먼저 다낭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다니니까 여기저기 많이 이제 뭐 이 도시도 가보고 저 도시도 가보고 하는 거지만, 만약에 부모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부모님도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다낭이 괜찮아요. 거기 교통편도 잘 되어 있고 많이 걸을 일 없고 또 이제 호캉스를 하기도 좋은 리조트들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지를 고를 때, 특히 베트남에서 여행지를 고를 때, 내가 베트남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좀 이제 괜찮은 휴양지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다낭을 1순위로 추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트랑이나 푸꾸옥 같은 곳도 있지만 아직 다낭만큼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곧 나트랑을 갈 텐데 나트랑 가서 직접 또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나트랑에서 일정은 제가 4박을 잡아놨는데 하노이나 호치민에 비해서는 좀 짧게 잡았긴 했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바쁠 걸로 예상이 돼요. 일정이 무진장 많아.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모르겠고 눈코뜰 새 없이 나트랑이 지나갈 것 같아서 나트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지 나트랑의 제대로 된 맛을 즐기고 오겠다.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특히 나트랑에서 풀데이로 쓸 수 있는 날은 4박이다 보니까 딱 3일밖에 없는 셈인데 3일이 모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이 리얼 트립 그 파트너스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죄다 패키지예요. 한마디로 나트랑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 투어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투어를 해보고 그 패키지 투어를 함으로써 나트랑을 빠른 시간 내에 좀 많은 걸 보고 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투어를 좀 진행해 볼까 해요. 여튼 이야기가 길었네요. 지금부터는 또 나트랑까지 비행기를 타고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랑 공항 도착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비행기는 예상대로 33배열이에요. 이렇게 앞에 3개, 맞은편에 이렇게 3개, 이렇게 33배열의 비행기고, 아, 작습니다. 보시면은 무릎은 이 정도 공간이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베트남 항공이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국적기라면, 비엣젯은 한국으로 치면 제주항공이나 뭐 기내어, 이스타 같은 그런 저가 항공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행기 퀄리티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한 시간만 가는 거니까 부담 없이 그래도 꽤 앞에 앉아서 내릴 때는 좀 빨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창가 자리. 아, 어차피 좀 피곤해서 아마 비행기 타면 바로 잠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짐 찾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2번에서 짐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아, 저기 스크린도 있고 저기 보면은 저 전광판에 비행기 타고 온 거에 대해서 짐을 몇 번 찾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국내선을 타고 온 거기 때문에 입국 신고 뭐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전혀 우리 제주도 갈 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 한마디로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비행기를 탈 때 이제 여권이라든지 이런 티켓 같은 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외국 나갈 때랑 똑같지만 따로 입출국 신고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좀 편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국내선 너무 쫄지 마시고, 아우 나는 해외에서 그 나라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다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하노이에서 나트랑까지 비행기 타고 온 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뭐 내용은 별거 없었죠. 네,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 이 정도만 내용이 담은 건데, 한 번 정도는 언급을 좀 하고 싶었어요, 다낭에 대해서. 베트남에 왔을 때 다낭은 이제 이번에 일정을 못 짰으니까 못 가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다낭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낭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언급하고 싶었다,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다녀왔었던 그 자료들을 토대로 좀 뭔가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나트랑에서 머물게 될 호텔을 좀 보여드리고, 그 밤거리 좀 돌아다니면서 좀 시간을 죽여볼까 하는데, 그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